김태환. 자, 김태환. 한 번 더 들어가지 못했고 하지만 끝까지 살려냈습니다. 김태환. 자, 돌아섰고 김태환 살짝 밀어줬어요. 선제골 강현북 만들어집니다. 강현북의 선제골 1대0으로 앞서나가는 수원 삼성입니다. 개비골을 만들어내는 강현북입니다. 그대로 이렇게 따라간다고 하는 선제골이 선언이 되면서 득점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흘려줬어요. 그리고 바꿨죠. 바꿔면 슛! 역점을 빗어갑니다. 왼쪽 홍철. 한찬이가 같이 함께 수비를 했고요. 바꿔 박스 안쪽 진입. 바꿔. 어, 들어갔어요. 김민준은 이렇게 되면 이번 시즌 본인의 3억 골을 벌써 기록을 합니다. 바꿔가 바로 잡았어. 들어온단 말이에요. 안 들어왔는데. 또 들어가고 마지막에 패스. 윤빛가랑. 바꿔예요. 바꿔. 어, 뒤에서 네, 잡아당기는 동작이 있었어요. 서울입니다. 지금 바꾸는 만큼도 있어서 굉장히 네. 부담을 느끼고 있는 서울입니다. 바디 패스 오른쪽 공략. 땅볼 패스 뒤쪽. 바꿔. 막힙니다. 김태환. 다시 올렸어요. 올라왔어요. 김. 바꿔. 양원빈. 더욱더 답답해질 수 그렇죠.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예. 바꿔. 어, 바꿔. 위력적이에요. 바꿔. 이 K리그 팬들에게 박호, 그러니까 본인이 누군지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예, 어떤 식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어떤 선수인지 보여주네요. 여기서 아. 왼발로 골망을 흔드는 강력한 슈팅을 때려냅니다. 자, 75분에 터진 박호의 득점. 아, 자, 개인기로 골을 소유했습니다만 올 시즌은 좀 정말 주목해야 될 선수들은 이 두 명이 셋세예요. 네. 세르지뉴와 세징야가 지금 보면 컨비네이션을 점점점 경기를 치면서 많이 맞춰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 브라질 두 명의 이 선수들이 호흡이 갈수록 좋아지네요. 김태일 감독이 이제 앞선 상황에서 아마 판정에 대해서 네. 애매한 상황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확실한 건 좀 잡아달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너무 거칠게 항의하다 보니까 경고가 나왔습니다. 넘버원이죠. 김현관 골키퍼. 이근호. 이근호가 가운데로. 잘 봤어요. 김현관의 선방. 지금은 잘 때렸어요. 물론 자신의 주발은 아니었어요. 자, 정승원. 반대쪽으로 크로스. 수비 거절하고 잡았어. 슛. 헤더 거절이 완전히 열린 상태. 이 슈팅. 아, 이거는 자 김영광 키퍼의 발 맞고 나간 것이 아닌가 보이는데요. 사실 이거는 뭐 수술을 통해서 어떻게 꿰매는 게 아닌데요. 자, 반대쪽으로 슛. 또 나갔어. 다시 한번 크로스가 올라갔죠. 프리헤더입니다. 이근호의 헤더. 와, 이걸 따라갔어요. 다시 한번. 예. 네. 저 프리헤더를 따라갔다는 게 보시죠. 이근호가 완전히 열린 상태에서 프리헤더를 했는데. 이거를 따라가서 자 뒤쪽 정승원 슛! 패스가 됐습니다. 헤드가! 반대쪽 크로스 윤경이 이제 페널티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잘 처리해냈습니다.